안녕하세요. 파라만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 얼마 전에 제나이저에서 출시된 노이즈 캔슬링 무선 헤드폰 모멘텀 3 준비를 했습니다. 솔직히 노이즈 캔슬링 무선 헤드폰 시장에서는 보스와 소니 이 두 제품이 거의 독점을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시장 점유율에서는 압도적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나이저 입장에서는 조금 늦은 감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두 제품의 대항마로 모멘텀 3 출시를 했습니다. 구성품을 간단하게 보시면 사용자 매뉴얼, 그리고 헤드폰 본체, 전용 파우치, USB-C2C 케이블, 그리고 3.5, 2.5mm의 유선 케이블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매우 심플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제나이저 헤드폰 유선 케이블 별도로 구매하실 때는 반드시 헤드폰 단자 사이즈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헤드폰에 장착되는 단자는 3.5mm가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2.5mm 단자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하고, 반대쪽에는 헤드폰 단자가 됐든 3.5mm가 됐든 사용하시는 분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되십니다. 이 제품의 경우는 제나이저 모멘텀 트루 와이어리스 무선 이어폰과 함께 최상위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가는 49만 9천원에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50만원이나 다름없는 고가의 제품이긴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제나이저 제품이 타사 대비 가격대가 높다라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경쟁사인 소니 천엑스 M3 제품의 경우 47만 9천원에 구매를 했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비슷한 가격대에 출시를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제나이저 명성답게 디자인, 마감 퀄리티에서 상당히 훌륭합니다. 전체적으로 고급스러운 소재를 사용했다는 것 알 수 있는데, 헤어 밴드와 이어 부분을 보시면 천연 가죽 소재로 되어 있고 힌지 부분은 견고한 메탈로 되어 있습니다. 좌우에는 모멘텀 트루 와이어리스와 비슷한 느낌의 제나이저 로고 처리까지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모던한 느낌의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서 실제로 착용을 했을 때 패션 아이템으로도 손색이 전혀 없습니다. 이 제품은 다양한 기능들을 갖추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터치 조작 아니고 물리 버튼 방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솔직히 사용하시는 분에 따라서 호불호가 갈릴 수 있긴 하지만 실제로 이 제품을 열흘 정도 사용을 해보니까 적어도 이 제품에 한해서는 물리 버튼 방식이라고 해서 사용하는데 불편함은 거의 없었습니다. 가장 위쪽을 보시면 노이즈 캔슬링 온오프 버튼이 있고 바로 아래는 트랜스페어런트 히어링 버튼이 있습니다. 볼륨 업다운과 플레이 앤 스탑 전화통화 버튼이 장착이 되어 있고, 그 밑으로는 빅스비, 슈리 등을 호출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빅스비, 슈리 등을 호출할 수 있는 버튼을 길게 누르게 되면 페어링을 할 수 있는데, 참고로 이 제품은 NFC가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이곳에 터치하는 것만으로 자동 페어링이 가능합니다. 이 제품의 한 가지 특징이라고 한다면 별도의 온오프 버튼이 없습니다. 대신에 헤드폰을 이렇게 접게 되면 자동으로 전원이 꺼지게 되고, 헤드폰을 다시 펴게 되면 자동으로 전원이 켜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근접 센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착용을 하게 되면 음악 플레이가 자동으로 재생이 되고, 헤드폰을 벗게 되면 음악 플레이는 자동으로 종료되는 오토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기능 사용을 해보시면 상당히 편리하다는 것 느끼실 수 있습니다. 노이즈 캔슬링의 경우는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서 설정하실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최대 안티 윈드, 안티 프레셔 총 3가지 모드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처음 사용하실 때는 어떤 압박감과 함께 울렁거리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데, 이럴 때 안티 프레셔 모드를 사용하시면 그나마 괜찮으실 듯 합니다. 저는 지금 제나이저 모멘텀 3 노이즈 캔슬링 테스트를 하려고 외부에 나왔는데, 오늘 테스트 방법은 간단합니다. 제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이 핀 마이크를 헤드폰 안쪽에 넣고 노이즈 캔슬링을 활성화했을 때와 활성화하지 않았을 때를 녹음을 해서 실제로 한번 들려드려 볼 테니까 최대한 한번 제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스페어런트 히어링 기능은 소니 1000X M3에서 노이즈 캔슬링 주변부 소리 제어와 거의 동일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마이크로 주변부 소리를 수음을 해서 들려주는 기능입니다. 이 제품의 경우 무선 헤드폰이긴 하지만 기본으로 제공되는 유선 케이블을 사용할 경우에는 스마트폰, 노트북, 다양한 음향기기와 연결을 해서 보다 좋은 퀄리티의 사운드 청취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근에 출시되는 스마트폰의 경우 3.5 이어폰 단자가 제거가 되고 있고 제가 사용하는 갤럭시 노트10만 하더라도 3.5 이어폰 단자가 없습니다. 그래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게 여기서 제나이저만의 어떤 세심한 배려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본으로 제공되는 C2C 케이블 단순히 충전만 가능한 게 아니라 스마트폰과 헤드폰을 연결하게 되면 유선 케이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제품의 착용감은 상당히 괜찮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시간 착용을 해도 정수리 부분의 압박감은 거의 없고 특별히 저와 같이 안경을 착용하신 분들은 헤드폰을 착용하게 될 경우 헤드폰의 압력에 안경을 눌러서 어떤 불편함, 통증이 발생이 되는데 이 제품의 경우는 그런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압력도 적당하면서 이어 부분의 쿠션이 상당히 훌륭하기 때문에 어떤 압력을 일정 부분 해소하고 있어서 이런 문제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실 듯합니다. 그리고 헤드폰을 착용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 요다가 되는 현상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음향기기 제품들은 결국에는 사운드 퀄리티로 승부를 해야 하는데 이 제품의 사운드 퀄리티 상당히 훌륭합니다. 어떻게 보면 모멘텀 트루 와이어리스 제품하고 비슷한 성향의 사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음톤의 경우는 상당히 풍성하면서도 넓은 음역대를 골고루 디테일하게 잘 표현을 해주고 있으면서 그렇다라고 해서 저음이 중고음을 잡아먹는 이런 현상은 거의 발생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고음 부분도 나름 강조하고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사운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상력 뛰어나고 공간감도 뛰어나기 때문에 사운드 퀄리티에서는 흠잡을 데가 전혀 없습니다. 지원하는 코덱의 경우 FTX와 함께 FTX 로우 레이턴시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0ms, 0.06초의 매우 빠른 반응 속도를 가지고 있어서 넷플릭스, 유튜브, 동영상 시청을 하실 때 딜레이 현상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현존하는 스마트폰에서는 아직까지 FTX 로우 레이턴시 코덱을 지원하는 제품이 없고 가장 최근에 출시된 노트10만 하더라도 FTX 로우 레이턴시 코덱은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금은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최신 기술을 탑재한 제나이저 모멘텀 3 제품은 뛰어난 마감 퀄리티와 고급스러운 외관, 다양한 편의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프리미엄 제품답게 뛰어난 노이즈 캔슬링 그리고 훌륭한 사운드 퀄리티는 실제로 이 제품 2주간 사용을 하면서 상당히 만족스러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세밀한 EQ 설정이 조금은 어렵고 로우 레이턴시 코덱을 지원하는 스마트폰이 아직까지 없다 보니까 이 제품의 성능을 100% 사용할 수 없다는 건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도와드리겠고요.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파란만장이었습니다.